여러분들 지금 가는 길입니다. 앞에 이 동네 아저씨 같이 하고 가시는 분이 제니 형님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는 분이 자,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네, 보거 씨랑 함께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또 한 분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한번 가면 알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저번에 베스랑 블루길 외래종 퇴치를 하겠다고 온 곳인데 여기가 농업용 저수지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싹 말라고 논으로 이제 물이 다 가면서 그리고 가뭄이 오면서 지금 여기가 물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토종이랑 뭐 외래종이 섞여 있을 텐데 외래종은 안타깝지만 겸사겸사 퇴치를 하고 토종은 살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옵니다. 마지막 주자. 야, 물고기 하면은 아, 어머님. 네, 오늘 이렇게 유튜버들이 냄새를 맡고 모여서 지금 오늘 퇴치 작전, 구출 작전. 가슴장으로 갈아 신었고요. 우선은 물이 좀 있고 뻘이 있는데 우선 담을 통이랑 조그만 뜰채 하나 챙겼습니다. 와, 다 가물었네. 야, 오늘 직접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싹 말랐네. 물기 있어요? 아, 죽은 거. 아, 빠진다. 바로 빠지네 여기. 야, 이거 빠지는 거 봐봐. 큰일 났다 이거. 수심은 지금 하나도 안 깊어가지고 사실 발견만 하면은 잡는 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있어요? 무슨 물고기 있어요? 오, 잡았다. 뭐라. 오, 여기. 우와, 잉어, 붕어. 요, 붕어. 야, 황금붕어. 우와, 엄청 크다. 블루기 새끼 들고 있어. 야, 통 가져와서 여기 넣어야 되는데? 와, 블루길 이거 거의 5년산이다. 블루길이랑 황금 붕어잖아요 이거. 어, 붕어. 오. 야, 퇴치랑 엄청 크다. 구출이랑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겠구만. 오, 오, 이거 뱀 허물이다. 뭐야 이거? 아, 루어네. 웜. 그거는 싹다 감고 이따가 한 번에 보시죠. 와, 붕어. 야, 이만한 거 진짜 큰데요? 이거 제 생각에 몇십 년 산 것 같은데. 오. 자, 한번 돌아다니면서. 뭐야? 잡았다. 오, 뭐야? 매기! 지가 들어왔어. 아, 자기가 들어왔어요? 어, 진짜로. 아, 그냥 끌었는데 들어왔어요? 야, 그래서 토종 물고기가 많네. 오오오. 방문하셨다, 매기가 그래도. 매기 한 마리 끝내주세요. 자, 이거 또 매기 꽉 잡아야 되잖아요. 아, 날라가요. 이것도 엄청 크네. 한번 부숴볼까? 쭉쭉. 오! 잘했죠? 근데? 바로 킵? 킵. 자. 이 통 들고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봐서는. 아, 근데 조그만 물고기 엄청 돌아다닌다. 여기 운 좋으면 가물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여기 이거 치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블루길 치어들 여기 엄청 많아요. 블루길 치어. 예, 네, 여기 족대질 둘이서 합치면은 블루길 치어 한 번에 한 100마리 잡겠는데요? 예, 네, 이쪽 가생이로 돌아다니는데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저기 있네. 저기 보이시죠? 여기도 있네. 그쵸? 야, 이거 봐. 많이 잡혔죠? 대박. 나 잠깐 빠졌어. 아, 저 촬영은 하고 싶은데 빠져서 보자. 저기로 나가자. 아, 근데 여기 사치 보면은 블루길 베스 많다. 자, 여기 보면은 저 조그만 것들이 토종어가 아니라 싹 다 블루길 치어거든요? 이게 블루길이에요. 지금 보면은, 와, 진짜 대물 블루길. 이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한 5년 이상은 산 거고, 전 이 붕어가 참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3자에서 4자 사이 되는 그 정도 크기거든요. 여기 붕어, 뭐 블루길, 매기 이렇게 현재 나왔는데 지금 운이 좋으면은 제 생각에는 가물치 이런 거나 뭐 다른 토종어들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인데, 오,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빠졌어요. 와, 벌써. 아, 여기 치어들. 아, 미안하다. 오늘은 퇴치 좀 할게. 여러분, 와,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최고로 힘들어요. 블루길인가요? 제가 블루길만 잡을까요? 다 놓고. 아니다. 이제 쉬었다 할까요? 잠깐, 전반전 끝? 시작한 지 10분 만에 다들 살찐 상태. 10분간 휴식. 너무 힘들어. 자, 근데 정말 신기하죠? 물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우리 토종 식물들은 잘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갈수기, 특히 가을이나 이런 데 봄에 가뭄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생존하려면 이렇게 강한 곳, 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게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인데 역시나 여기 뻘에서 잘 묻혀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갈갑을 3명만? 한 마리 잡고 나오기? 한 마리 잡고 나오기. 너무 힘들어. 죽거나 말거나 몰라. 아, 에이, 사실 25%인데 가위가위보!
잘겼다. 에이, 25%의 확률을 뚫고. 근데 이거 제가 하자 했죠. 네. 축하드립니다. 로또 맞았네. 한 마리 무조건 잡고 나오기야. 치어 안 돼요. 치어 안 돼. 치어 할 줄 알았어. 상남자, 상남자. 우리 잘 갔다 와. 저기 베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흙탕물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흙탕물 만들어놨어. 나만 아니면 돼. 자, 때마침 조명이 깔끔하게 올라왔습니다. 해도 쨍쨍하고. 아, 치어 안 돼. 치어 안 돼. 야, 그래. 여기 아닌가? 어? 아, 치어 안 돼요. 치어 안 돼. 야박해. 아니, 안 보인다고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고기가 뭐 안 보여네. 잘 찾아봐야지. 파장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쉬워 보이지만, 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와, 이것도 제일 더운 시간에. 지금 딱 1시거든요, 1시. 있어요? 토종 물고기는 한 마리도 인정. 치어 인정. 치어도 인정. 남의 고생은 나의 행복. 부르 탈진할 것 같은데? 부르님 괜찮아? 아, 여러분, 아, 죄송해요. 진짜 안 돼요, 혼자. 이게 모르면은 못 할 수 있겠는데 혼자서 따라간다는 스피드가 안 돼요. 아,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힘이 안 되네, 힘이. 아이고, 신발 돌아갔다. 부러졌어. 야, 다리 부러졌어. 어떻게? 야, 발목까지 날라갔어. 아,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아, 발 부러졌어. 발목까지 날라갔어. 어, 재생된다. 도마뱀. 아, 재생. 도마뱀. 어, 재생했어. 와, 얼마나 빠지면 신발이 다 벗겨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게 물고기 엄청 많다. 붕어 여기다 살려줘도 되죠? 와, 붕어 있다. 붕어. 붕어 있어요? 네, 붕어 있어. 오, 여기 있네, 있네, 있네. 큰데? 여기다 있는가? 빨리 풀어줘야겠다. 어, 여기 밑에 메기 봐. 메기 많아. 여기 메기랑 붕어 여기다 풀어주시죠. 메기 어딨어? 그 밑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 밑에 공간이 있어요. 잠깐만요,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내려가서 할까요? 어마어마가 커요. 커? 근데 나 물안경 있어. 어, 진짜로? 진짜요? 있어. 잠깐, 우선 풀어줍시다. 빨리. 얘네부터 풀어주고. 아, 근데 메기 여기 있잖아. 왜? 아니, 그래도 좀 천정 메기고. 천정 메기. 진짜 한 세 마리 있었어요. 거짓말. 진짜로? 진짜 커. 자, 아까 잡았던 바로 붕어 살려줄게. 바로 살려줄게요. 붕어 풀어줄게요. 네. 야, 잘 살아라. 아, 얘 뻘물 먹어서 기절했습니다. 기절했어. 조금만 하면 괜찮아. 그다음 메기. 아우, 뭐 자꾸 찔린다 블루길 때문에. 메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 얘 블루길 먹었어. 아, 진짜로? 야, 블루길 그 사이에 먹었네. 어, 착한 놈. 어, 간다. 메기도 변해. 내가 장소에서 다시 잡으면 안 돼? 자, 우선은 토종 물고기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있어서 좀 신기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블루길 채취했습니다. 얘네들은 이따가 아마 저희 구워서 먹든 어떻게 해서든 먹든 막 이따가 먹을 것 같아요. 형님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메기가 있어가지고. 메기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술작전 하고 왔는데 또 못 참아요 이거. 못 참아요. 덮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어, 수심 그래도 한 2m 나오나봐요 여기. 어, 뭐 잡으셨나? 어, 뭐야? 어, 뭐야? 어풍기가 있네. 아, 이거 또 구출작전. 아직도 구출작전. 아, 다슬기만 있네. 근데 밑에 너무 깊어. 그쵸? 깊어요? 어. 거기 안에 뭐가 깊어서 있을 것 같아. 잡진 못해. 밑에 완전 물이 너무 차워.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심장마비. 와, 진짜 깊긴 깊나봐. 아, 저기 아래에 또 틈이 있구나. 저기 장어존인데 그러면? 구멍치기? 어, 캔커집. 어, 손발 줘봐. 예? 있으면 좋고. 어, 있어, 있어. 있으면 좋고. 아, 있으면 놓고 드릴게요. 오, 좋다. 통발용이야. 야, 이거 잘 들어오더라고요. 장난 아니야, 이거 냄새가. 통발용. 한 손씩. 아, 진짜요? 그렇게 많아요? 자, 여기 넣어주세요. 한 손씩 같이. 아, 한 손씩. 한 손씩. 협동작전. 안 보여. 쏙 들어갔나 보다. 자, 한 줌. 한 줌만 넣어도 되겠죠? 한 줌만 넣어도 돼요. 잠깐만. 낚시하고, 그러면 이거 건지는 걸로. 아이고, 죄송해요, 형님. 끈 주세요, 형님. 싸가지가 왜 저기. 네? 탈출하셨어. 싸가지야, 탈출했어요, 지금. 형님, 줄 주세요. 이거 절대로 누가 못 훔쳐가. 아니, 또 채니 형이처럼 이렇게 잠수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아, 저기 과연 뭐가 나올까? 아, 저기 아래다 설치하시네. 아, 줄이 짧다. 그럼 이따 꺼낼 때 어떻게 꺼내죠? 형님 또 들어가시겠지. 지금 방금 뽀글뽀글 그랬어. 생각했었는데 지금 아주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죠? 오, 다행이다. 여기서 살아내라. 수다 근데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토종 붕어나 이제 메기들은 다 방생을 했고요. 지금 퇴치를 좀 더 해본다고 하셔가지고 낚시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거리 던져야 되잖아요. 어이구. 아, 다시. 이 베이트릴이 어렵더라고요. 저 감을 잡을 때 베이트릴 많이 해봤는데. 어, 안 돼, 안 돼. 어라라라라. 잘 하고 계세요. 캐스팅이 안 돼요. 아, 진짜로? 네. 내가 해볼까?
하면 하는 거지. 여러분 저희 낚시는 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캐스팅 많이 했는데 입질 딱 한 번 나왔어요. 아 그냥 아까 족대질로 잡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진짜 잡았어요? 뭐예요? 야, 야 잡았어. 오 잡았어. 형님 진짜 낚시 잘하신다. 야, 오. 형님 한 마리만 더 잡아주세요. 야, 오 드롭. 오. 진짜 낚시 잘하시네요. 오, 삼자 삼자 삼자. 잡았어. 이게 바로 낚시지. 야, 입 보세요. 엄청 크죠. 베스, 블루길 제일 유력한 친구들인데, 야, 이 농업용 저수지에서 이게 나왔네. 결국엔 잡았네. 자, 들어가라. 아. 여기로 대표. 역시 물이 진짜 차가운데. 야. 아, 여기 깊어요? 형님 끈 잡고 내려가세요. 끈 잡고. 와우. 자 여러분 이제 통발을 확인합니다. 과연 자, 한 시간 넣었나요?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넣었어요. 한 시간. 어 뭐야? 아. 네, 자, 꽝! 자, 통발 안 한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들어있긴 들어갔어, 들어갔어. 뭐야, 뭐야? 들어가긴 들어갔어. 한 마리. 뭐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갔지? 와, 월척! 뭐야? 오늘의 대물! 버들치네. 버들치야? 예. 네. 자, 이거 방생할게요. 네, 방생하세요. 아유, 뭐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가지? 참다. 안녕하세요. 유월목이네. 야, 이거. 두 마리나 죽어. 두 마리 있어. 유월목이잖아요. 뭐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지금 투망에 얘가 꽂혔네. 뱀 아니에요, 뱀? 저기도 한 마리 있잖아. 얘네 왜 여기 있지? 야, 여기 이쪽으로 왔다가 죽었나 봐. 뱀 만져도 돼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유월목입니다, 유월목이. 한 마리는 죽었다. 아, 이거 자연스럽게 이게 잡혔나 봐요. 아, 행복하냐? 빼줘야 되는데? 어떻게 빼주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꺾여. 진짜네, 이거. 투망 안 쓰는 거거든. 근데 얘는 저희 물고 아니에요. 얘 독사예요, 독사 여러분. 와 작은 애도 껴서 죽어 있었네요. 어떻게 빼죠? 찢어야지 뭐. 제 머리를 잡고 있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잡고 있을 테니까 가위 같은 걸로 해야 돼. 오야. 야 이게 투망이 이렇게 걸리는구나.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아마 물어도 아마 보고시 물지 않을까. 아 저는 안 돼요. 어씨 무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뱀은 항상 봐도 징그럽긴 징그러워. 그러니까 저도. 나 뱀 뛴대. 아이고 얘도 힘들었나 보다 많이. 그래도 걸린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 그지? 그나마 다행인 게 별로 잘라도 된다 하셨죠? 잘라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뱀 포획이 안 돼요. 지가 잡힌 거예요 지가? 아 이거는 지가 잡힌 거죠. 그걸 살려주는 거고 오늘 여러 야생동물. 오늘 방생 콘텐츠 제대로인데요? 조심하세요. 제가 갑자기 확 튀어나올 수 있어. 아, 그 정도 힘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얘 힘 있었으면은 꼬리 벌써 여기 위에 감았지. 네 감았고 난리 났을 것 같아. 그래도 야생동물은 야생동물이라서 아마 물으려고 할 거예요. 독 있죠 얘 100%? 독 있어요. 얘는 무서워. 치료제도 없어. 해독제가 없어.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어 조심 조심. 아우 거기 걸렸다. 거기 잘라야겠다. 네 벌릴 힘도 없나 보다. 조심조심. 뱀은 기본적으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뭐 잡아서 먹는다던가 그런 거는 좀 힘들고. 와. 우와. 예. 운이 좋았다 얘도. 야. 저기 어디다 풀어줄까요? 저 멀리. 우리 집인데 멀리 풀어줘야 돼. 풀어줄게요. 멀리 풀어줘. 아, 우리 집에 뱀이 너무 많아. 아. 집에 뱀 많으세요? 엄청 많아. 우리 고양이도 저희 물 구워가지고. 됐어 됐어. 손조심 손조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와 바로 힘 곳곳이 세우는 거 봐봐. 예 지금 이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지금 아. 막 달려들진 않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힘이 없다. 잘 가라. 아. 예 물 좀 먹고 좀 야 좀 힘 좀 내. 우리 집에 좀 오지 마. 오늘 운이 좋게도 뱀도 구출해줘. 토종어도 구출해줘. 퇴치도 해. 오늘 좋은 일 많이 했다. 바이바이. 여러분 플랜 B를 가는 도중에 오 아 유혈목이네. 이야 유혈목이 독사거든요 여러분. 방금 여기로 들어갔어요. 유혈목이? 네 유혈목이었어요. 보셨죠 여러분. 유혈목이가 얕게 물으면은 독이 안 퍼지는데 이빨이 깊숙하게 있어서 쫄로 갔어요.